여기가 상해 거리라고? 나 뒤돌고 있을 테니까 나도 찍어. 여기는 러시아 대통령도 있다. 부산 초량동의 옛모습과 역사를 흑백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이 근처에는 초량 이바구 길도 있는데 저희는 일하러 온 거라서 다음에 들기로 했습니다. 상해 거리는 입으로 찾아오기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지만 근처에 볼 일이 있다거나 부산 여행에서 동선에 들어가 있다면 들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아이가 사는 원룸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짐을 다 뺐습니다. 짐을 다 빼고 인테리어를 조금 새롭게 손을 봐서 다시 임대를 놓으려고 해요. 여기에 있던 이제 밥솥 수납장도 당근에 나눔했고요. 그리고 이 장롱도 가져가실 거예요. 그 싱크대 업체에다가 이렇게 붙박이장을 짜달라 했거든요. 네, 이것도 가져가 주신다고 했고, 여기도 역시 원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TV 수납장이 있었는데 중고장터에 나눔했습니다. 이 공간은 기역자 모양으로 붙박이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 원룸들이 하얀 붙박이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줘야 임대가 잘 나갈 것 같아요. 현관에 있던 미니 신발장도 나눔을 했습니다. 현관이 많이 좁아서 신발장도 폭은 좁고 가로는 꽉 채우고 높이도 높게 새로 맞춤 주문했습니다. 붙박이 형식으로 옷장과 기역자 모양의 수납장, 신발장 이렇게 세 가지를 맞춤 주문하였습니다. 그 냉장고도 오래됐는데 이게 삼성 냉장고가 고장이 잘 안 나요. 이런 데는 색깔이 이렇게 바랬지만 냉장고가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냉장고는 그냥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담아 줘. 혹시 저희가 원룸 건물주일까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 건물에 딱 두 개의 호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500에 35만원 정도 나오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2분, 3분 거리라서 되게 임대는 잘 되는 편이에요. 이건 밖으로, 손이 밖으로 나오려면 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 수납장 짜려면은 이거를 밖으로 빼야 되네. 되었습니다. 여기는 켜도 되나? 욕실. 욕실도 간단합니다. 드디어 붙박이 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새하얀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고 나니 누렇게 변한 냉장고가 더 눈에 띄어서 결국은 시트지로 리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냉장고 문 손잡이와 삼성 마크를 제거한 후에 미리 재단해둔 버블 민트색 시트지를 바릅니다. 시트지와 함께 동봉되어 온 작은 밀대로 쓱쓱 누면서 기포를 빼줍니다. 남편은 새로 구입한 TV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해서 문 손잡이만 교체합니다. 원래 이렇게 낡은 손잡이 손잡이로. 경첩도 교체했는데 싱크대 사장님께서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냉동실 부분 시트지를 다 바른 후에 이제 커팅을 시작합니다. 냉장고 입부분을 바르고 나니 급하게 싫어져가지고 잠시 다른 소일을 찾아서 해봅니다. 이제는 유행이 지나버린 그래픽 시트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붙이죠. 작은 원룸이라도 수요층이 학생, 젊은 직장인들이라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주면 좋습니다. 타일 위 스티커도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제가 볼 땐 아직 괜찮은데 유행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 다시 냉장고 시트지 바르기로 복귀하였습니다. 읽기 지루한 책을 잠시 두고 재밌는 책을 보다가 다시 지루한 책을 펼치듯이 하기 싫은 일도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되돌아오면 아까보다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시트지 활용한 리폼은 주로 싱크대와 현관문을 종종 했었는데요. 가전제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시트지 기포 제거는 역시 신던 양말이 최고입니다. 양말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목장갑을 뭉쳐서 쓰셔도 좋습니다. 이제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르고 손잡이만 달면 됩니다. 상큼해졌어. 냉장고가 상큼해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드 이니셜 스티커를 상단에 붙여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냉장고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연결되는 부위가 이건 어떻게 뚫은 거야 이거는? 아빠가 뚫었어. 아니 이건 떼다가 다시 붙인 거야?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스티커도 다 뗐어. 어? 이거 어떻게 붙인 거야? 그거? 그냥 손잡이가 있는데. 그거 뗐다가 다시 붙였어. 손잡이. 어. 그거 아니라면 되는데. 깔끔하고 아늑한 원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거는 끌어볼까? 끌어볼까? 좀 묻어볼까? 무슨 영화 볼까? 그래도 부산에 왔으니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바다를 살짝쿵 만나고 가야겠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꾸지 소라. 날이 더우니까 아 진짜 물에 뛰어들고 싶다. 수영은 하면 얼어 죽겠지. 얼어 죽진 않는데 반쯤 좀 동상 걸릴까? 동상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야? 감기 걸릴 것 같아.